최근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우렁이, 미꾸라지, 참깨 등을 함께 키워서 자연 친화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을 구제하는 농법 들어보셨나요? 네, 그야말로 이 상부상조, 이 일석이조의 농법이죠. 친환경 쌀은 쌀대로 수확하고 미꾸라지나 참깨도 키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? 네, 이럴 때 쓰는 낱말로 꽉 먹고 알 먹고가 있죠. 그렇죠. 예, 꽁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. 야, 아니 근데 말이죠. 근데 그게 저 이 달기나 오리 거위가 아니고 왜 그게 이 꽁 먹고 알 먹고죠? 네, 사연이 있습니다. 어느 대보름날 한 농부가 밭두렁에 쥐불을 놓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산으로 번져 버렸죠. 마침 산에는 알을 품고 있던 꽁이 있었고요. 아하, 세상에나. 그러세요. 네, 불이 꺼지고 난 뒤에 농부는 불에 타 죽은 꿩과 알을 한꺼번에 얻게 되죠. 아, 그 이상하네요. 그 꿩이 그 저 소리에 예민한 편이거든요. 그 왜 불을 피하지 못했을까요? 네, 꿩은 모성애가 유독 강한 동물입니다. 불이 덮칠 것을 알았지만 알을 지키려고 둥지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. 이 농부는 덕분에 그 꿩도 먹고 알도 먹었을 텐데요. 이 꿩을 생각하니까 아, 가슴이 좀 아프네요. 이 앞으로는 그 일석이조의 상황이라고 해서 이 신나게 말이죠. 이 꿩 먹고 알 먹고를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질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그 재밌다기보다는 말이죠. 좀 뭔가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.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.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르는 말로 모성애가 강한 꿩이 위기에도 알을 지키는 습성 덕분에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. 이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. 오늘은 말이죠. 이 낱말 공부도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네요.